그 다음에 이제 법신 보살 같은 따위들은 법신 보살이 10지 보살입니다. 초지, 2지, 3지, 4지 그러한 분들을 법신 보살이라고 해요. 10지까지. 왜냐하면 그때 이제 10지에 초지부터 올라가면은 진여를 체득하거든. 법신 진여. 변만진연이 무슨 진여가 유식론이나 태심밀경이나 육아사지론에 보면은 진여 초지에서 2지, 3지 낱낱이 진여를 수행해서 그때부터는 법신을 징득하니까 견성은 그때부터 해요. 그래서 법신보살이라고 해요. 칩집보살부터 초지부터 칩집보살까지를 법신보살이라고 해요. 부처와 비슷해 지지었냐? 법신보살은 법신보살은 초지에서부터 초지는 환희지죠. 환희지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10지까지 제10지는 법운지죠. 이분들을 법신보살이라고 해요. 법신보살은 바로 초지에서부터서 제10지까지를 법진을 체득한다 해서 징득한다 해서 법신보살이라고 해요. 불교의 수로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새로운 그 눈에 선 생소한 말들이죠. 법신을 체득하는 적어도 부처님 마음과 비슷한 부처님은 전체적으로 다 깨달았지만은 이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그런 보살들은 부분적으로 깨달아요. 부분적으로 깨달은다 해서 수분각이요. 부분에 따라서 부처님처럼 완전한 것은 구경각이고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다 근본까지 다 송두리째 뽑아서 제거해버리면 구경각이지만 이 법진보살은 아까 초심보살이나 이성보다는 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열애의 법신을 마음자리를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는 다 깨치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깨친다 해서 수분각이래요. 선생님, 저 무의식의 세계 하는 거 있습니다. 의식, 무의식 하는 게. 무의식? 예, 저기에서 몇식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무의식이란 말은 없었는데. 거의 없는데. 예? 무의식 세계, 예, 우리 것이 저 우리 사회에서 드는 예, 말, 무의식, 예. 무의식이라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게 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이라고 하는 작용이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가는데, 선성하고 악성하고 무기식하고 이걸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6의식이나 제7식이나 제8식이나 다 이런 것이 있거든. 선성이라고 할 경우는 좋은 생각을 일으킬 때는 선성이라고 하고 나쁜 생각을 일으킬 때는 악성이라고 하고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를 무기식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무의식은 무기식과 같은 존재라요. 그런데 생리적인 관계와 서로가 상통하지요. 만약에 마취를 하거나 하면은 무의식이 되거든. 전신 마취를 할 경우에 의식이 작용을 하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생리의 제7식이나 제6식이 작용을 하지 않는 하나의 이제 잠복 상태, 수면과 같이 잠자는 것과 같이 의식이 작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성하고
방부를 한 거죠. 그렇다 해서 그게 제8식은 아니라요. 제8식은 알기가 어려워요. 제7식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전호식이나 제6식은 우리 오관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알기가 쉽지만 상식과 지식의 범주에서는 알기가 쉬운데 상식과 지식의 범주를 떠난 깊은 그것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한 살적을 기억 못하죠. 한 살적에 어떻게 했는가를 전혀 못하잖아요. 그때는 제6식이나 제7식이 발달되지 않을 때거든. 발달되지 않고 제7식이나 제8식이 주로 이제 그때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할 때도 제7식이나 제8식이 생명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다 같이 호흡을 같이 해서 그때 작용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커가면서 많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발달하기 전에는 그 굉장히 깊은 잠재 의식보다 더한 그것을 소위 근본식이라고 해서 근본식이 바로 제8식이고 근본식에서 바로 나오는 근본식의 제일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작용하는 것이 제7식이고 그 다음에 제6식은 또 그 다음에서 또 작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는 제6식이 작용을 하지 않을 때 마비가 됐을 때 수면에 들 때도 비슷하거든요. 그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자세한 것은 유식론을 이제 연구해 보시면은 유식론의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교의 이 철학은 성리학 중 최고 성리학이라요. 정자, 주자, 정주 성리학은 불교 성리학에 비하면 아주 옅으지요. 굉장히 얄팍하지요. 이건 정신세계를 깊이 삼매를 통해서 정신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 정신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라야 이런 걸 이해를 잘해요. 정신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상식과 지식의 범주에서만 늘 노니까 그 밖에 것은 잘 몰라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지식을 떠난 그 세계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쉽게 나는 네 가지 4단계로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보다 더 발달되는 게 지식이고 상식은 저런 이제 동물들도 다 있어요. 민물들까지도 추운지 알고 더운지 알고 먹을 줄 알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해도 어떤 학문을 쌓지 안 해도 상식은 다 가지고 있거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학문을 쌓고 배우고 아는 것은 지식이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보다 더한 것이 반야예요. 이제 불교의 반야 심경이냐. 반야란 말은 지혜인데 깨달음은 지혜, 밝은 지혜를 그냥 보통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깨달은 지혜. 이것은 이제 일반인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반야부터는 벌써 그 세계를 건드려 보지도 못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계예요. 반야보다 더한 것이 이제 성불하면 대각이요. 부처가 되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만 늘 맴도니까 이 세상에 척학이 되고 박사가 된다 해도 지식 범주 뺏기는 없어요. 반야는 전혀 건드려보지도 못하지만. 이제 소승 나한이나 보살이 되면은 반야의 경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행해서 삼매를 통해서 사마파티 같은 거 그걸 닦아가지고 반야를 나름대로 그래서 아공 정말은 무화가 되어서 무화가 된 것을 아공지혜라고 하죠. 아공지 또 무화에서 더 들어가면 법공지 우주만법이 다 텅텅 비어서 우주만법도 본래 없는 진리를 깨닫는 그 반야는 법공지라요. 법공의 지혜 아공은 지혜보다 더한 게 법공지예요.
법공지예요. 그 다음에 구공. 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와 법 두 가지가 다 공한 것까지도 공한 거예요. 이게 삼공인데 이 삼공을 터득해야 반야를 제대로 얻은 거예요. 우리는 무아 경지에 못 가봤잖아요. 그런데 뭐 반야를 어떻게 알았어요? 겨우 상식과 지식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성불하면은 대각이요. 이거는 이제 부처가 될 때를 대각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가장 최고죠. 성불할 때. 무념이나 스님, 그럼 무념이나 정념은? 예? 무념. 예. 정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무념이라고 할 때는 이런 것이 작용을 하지 않는 무념이 제일 빨라요, 성불하는 데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머리가 그냥 멍한 상태, 멍한 상태는 아까 말한 무기지, 무념은 아니에요. 그걸 혼동하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청한 거, 감각도 없고 무감각, 그건 무기성이지. 무념이 되면 바로 부처가 된다고 여기에 나왔잖아요. 진념원에 들어가려면 무념이 돼야 한다. 깊은 잠에 든 것도 무념은 아니라요. 그건 깊은 숙면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어렵잖아요. 깊은 잠도 생각이 작용을 하지 않는데 무념과 또 같은데 깊은 잠이 성불했다면 항상 잠 속에만 들어있으면 뭐 성불한 거 되겠죠. 그러나 깊은 잠은 무념도 아니고 그건 부처의 경지도 아니라요. 무념하고 정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바른 생각 정념? 예? 선정해 드릴 때 정념이나 무념으로 들어야 된다. 그 선정도 여러 가지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외도가 들어가는 선정, 범부가 들어가는 선정, 소승 나한이 들어가는 선정, 보살이 들어가는 선정, 우선 수식관을 하는 부정관을 해서 선정에 드는 거 또는 것이 저 진여삼매 기신론에서는 최고 가장 최상승법 진여삼매의 선정을 논하지 무슨 정신통일하는 무슨 것이 그 저 요즘에 것이 저 말하는 마운트 컨트롤 같은 것 그런 것은 아예 여기는 언급조차 안 해요. 그건 아주 저 바닥이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신통일을 기본으로 해서 이 정도, 정념도 나중에 더하면 무념도 되죠. 그런데 외도가 닦는 무상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천국의 제일 꼭대기 보상천에 무상정도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건 사선팔정의 하나지 이것도 별것이 아니에요. 무념무상이 무상경과 같은 무념이라면 아직은 까마득이에요. 소승 나한 맛도 또 못해요. 그러니까 말은 같아도 의미가 다 달라요. 사람 하면 사람이라는 개념은 사람이라는 말은 똑같지만은 사람도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다르듯이 여기에 대한 말도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 마음심자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마음심자도 악한 마음도 마음, 착한 마음도 마음, 썩내는 마음도 마음, 본래 순수한 마음도 마음, 또는 소인의 마음도 마음, 군자의 마음도 마음, 범부의 마음도 마음, 또 성인의 마음도 마음. 마음에 대한 개념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글자는 똑같이, 발음은 똑같이 해도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알기가 참 어렵죠. 전문적으로 여기에 공부를 깊이 해야 여기에 대한 것이 또 눈에 것이 저 손바닥 보이듯이 다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처음에는 개념만 알아야 돼요. 개념만.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알고 자세한 것은 더욱더 공부를 해야 되지. 하루아침에 첫 숟가락이한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이 경전을 같이 선과 교를 같이 쌍숙해야 되지. 선만 이렇게 탁는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감과 또 모르는 사람이 제주도로 갈지 서울로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지범부라서 앞뒤가 캄맥해서 백지장 한 장만 가리고도 못 보는 그런 어두운 사람이라서 옛날 선지 선각자 성인들이 말씀하신 이 진리에 대한 설명, 법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설법 이것부터 많이 처음에 알고 또 자기가 몸소 마음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야 맞아떨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될 것 같으면 나무와 돌은 벌써 다 성불 다 했으라고. 목석은 무심이고 무념이고 무상 아니요? 돌멩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쇳덩어리가 무슨 생각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것은 아니라요. 광물보다 더 발달된 것이 식물이고 식물보다 더 발달된 것이 동물이고 동물보다 더 발달된 것이 인간이고 인간에서도 고등 인간일수록 더 발달된 거예요. 그것도 여러 계층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광물처럼 이렇게 된다 해서 도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동물 세계는 아까 상식과 지식이 있잖아요. 인간도 있고 인간의 상식 지식이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거든. 그러나 초인간으로서 보통 인간보다 더 뛰어나는 반야의 세계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목석과 같이 저런 광물질처럼 된다 해서 성불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동물과 인간의 이 위대한 지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무한의 그 지적 능력을 개발해야만 성불하는 거지. 그게 바로 지혜 아니오? 캄캄하니 어두워가지고 무슨 멍한 것이 도라면 뭐 구태에 뭐 도 닦을 필요도 없죠. 뭐. 그냥 늘 마약이나 먹고 말이 히로뽕이나 먹고 늘 그냥 잠이나 자고 하면은 도인 다 되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도라면. 그러니까 이게 참 수련을 하고 그것도 보통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오. 순금이 되려면 한 번 두 번 되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오. 진짜 순금은 백년 정금이라는 거예요. 재련소에서 한 번만 단련해가지고는 안 돼요. 100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 단련해야 순수한 백년 정금이 돼요. 성불이 되려면 백년 정금처럼 그렇게 단련하고 수련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것이 삼아승지급을 닦아야 된단 말이 거짓말도 아니에요. 이 세계가 천지개벽을 수천번 수만번 하는 그 세월을 두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까마득해서 못하겠죠. 선방에서는 1초에 직입 열애지 도노성불 단박에 또 성불한다는 그런 진리도 있으니까 그 법을 우리는 받고서 위안을 이제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법도 있는가 하면 또 점수법도 있거든. 삼아승지급을 두고 수 억억만년을 두고 닦아야 완성이 되는 그런 아니 인간이 적어도 신 이상으로 되려면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신과 같이 되든지 신 이상 가는 그러한 초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다리 되는 게 아니죠. 법진보살 따위는 생각이 머무는 주상을 깨달아서 생각에 주상이 없습니다. 분별의 거칠은 염상을 아까는 집착상보다는 조금 덜한 거요. 집착상은 제6식이라면 추염상은 제7식이요. 아까 저 적었었죠. 여기에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법신보살이 이걸 깨달은 거죠. 여기는 이제 초신보살이나 성문이나 연각이고 이거는 십진 이하 범부들이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높아요. 깊고 그렇기 때문에 수분각이라고 이름을 한다. 부분적으로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 약간씩 깨달았다고 해서 수분각이요. 장관이나 같아요.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하고 같이 국사를 논하고 법령을 제정할 수도 있잖아요. 명령 같은 거. 그 다음에 보살지가 다 하면 초지에서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11지까지 보살의 경지가 다 없어지면 보살의 경지를 초월해서 부처의 경지에 올라갈 때죠. 방편을 만족하여 방법편이 방편을 만족한다. 도를 닦는데 그냥 쉽사리 드는 게 아니라 밝은 지혜로서 용단과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과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요령 그런 것을 가져야 되니까 그게 방편이라요. 법화경에 보면은 서품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방편품이라고 나오죠. 방편이라는 것이 거짓말 하는 게 방편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을 방법 편의를 방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편 여기서 말한 방편을 완전 구족한다 해서 만족한다고 한 거죠.